저희는 이제 연락을 많이 받아요. 주선이 오늘만 아까 12통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 저희한테 먼저 알아본 상황도 있지만 이렇게 몰리는 경우에는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 이게 수요와 공급이에요. 이게 찍어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전면도 요즘에 엄청 딸리네요. 오늘만 오전에만 12통 받았어. 주선이니까 여러 군데 전화해도 없으니까. 사기성이 많고 옛날에 사기도 많았어요. 이거 뭐 공문 조작해가지고 막 네. 처리하는 것도 많았고. 주선 일은 하고는 있는데 네. 그 면허 이제 양수 받는 거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영상이나 뭐 이렇게 내용 찾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임대차 계약서더라고요. 사무실에서는 근생이 아니라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공유 오피스를 알아봤는데 이제 제일 좀 중점으로 알아봤죠. 걔네가 나와서 이제 공무원보다 더 까다롭게 할 수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입 때문에. 가입, 협회 가입. 저도 지금 오면서 어저께 대표님이 그 얘기 해주셔가지고 제일 걱정된 게 굳이 가입을 안 해도 되는데. 걔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그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권유를 하겠죠. 원래는 원칙은 나가게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거의 안 나오니까 네. 저희가 항상 방송하는데 귀찮아서 안 나올 거라고. 서류상만 통과하면 실제로 거기 뭐 업을 하든 뭐 상주를 하든 비상주 하든 네. 크게 의미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네. 허가 요건에 잘못돼서 뭐 반려되고 이런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서류상에서 가장 이제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 간에는 아까 근생 얘기했고 네. 그 근생이랑 관여하는 법인에 소속돼 있는 사람 중에 네. 운송업에 관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두 가지만 보는 거라 나머지는 크게 없어요. 네. 운송업이 사실 아시잖아요. 이 바닥이 좀 더러워요. 많이 네. 지저분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사무실 쓰는 데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거든요. 제가 왔다 갔다 하기 좀 편한 실사 나오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해요. 뭐 갑자기 나와서 뭐 첩보처럼 하는 건 아니고 일정 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예정이 이제 월요일 접수예요. 서류 취합해가지고 네. 시청에다가 월요일 접수하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허가가 나요. 일주일 걸려요. 네. 평일 기준 5일이니까. 네. 그러면 다음 주 주중에 아마 뭐 실사가 나온다면 그때 나오겠네요. 그렇죠. 다음 주 안쪽으로 허가가 완료가 다 되면 네네. 연락이 와요. 시청에서. 근데 안 나오고 그냥 허가 낼 수도 있어요. 이제 또 세무서 바로 가야죠. 종목 추가. 네, 종목 추가. 그러면 그 허가증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구청에 가서 받는 그 시점이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되는 건가요? 월요일날 가셔도 되고 화요일날 가셔도 되고 네네. 시간 될 때 가시면 돼요.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제 실사가 나왔는데 뭐 이 주소지로는 이제 허가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기다려드려요. 어차피 그 서류는 반려가 되면 네네. 가지고 있다가 사무실만 구해서 다시 진행을 해드려요. 아 그때는? 네. 아. 뭐 없어지는 건 아니죠. 금액이 뭐 날아가겠어요? 네. 그거는 저희가 어차피 매입한 거라 책임지고 해드려요. 예. 또 하나는 허가증이 나오고 제가 이제 공유 오피스를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무실을 이전을 할 때 그때도 꼭 근생 그거를 꼭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가장 큰 조건인데 이제 주선 허가증이 생겨요. 네. 운송사업 허가증이라고 이제 넘버인데 네. 주선이라고 생겨서 이게 나오는 거고 이런 분들은 개인은 하나만 보유를 해요. 네. 법인도 개인이 보유하는 것처럼 하나를 보유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허가증 없이요? 아 허가증도 있죠. 아 허가증 무조건 있어야 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법인 이름으로 하나는 보유해요. 이건 운송 면허가 아니에요. 대신에 여기다가 증차를 못하는 넘버. 여러 개 증차하려면 운송 허가권이라고 일반화물 허가권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게 운송 면허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연락을 많이 받아요. 주선이 오늘만 아까 12통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 저희한테 먼저 알아본 상황도 있지만 이렇게 몰리는 경우에는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 이게 수요와 공급이에요. 이게 찍어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기존 나와 있는 허가권 수가 네. 정해져 있죠. 그러면 가능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그 공무원이 허가를 내주는 담당자란 말이에요. 그쵸. 네, 제가 그분 주차는 그냥 나가시면 되고요. 아 네네. 네.